자, 로마 춥니다. 옥타비아누스 캠페인의 폰투스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을 낼 순 없겠지, 그지? 오늘 끝나진 않을 것 같고, 내 생각에. 그 생각해보면 내일이 초딩의 날이네요. 초딩 여러분들 축하드리고 재밌게 놀아라. 자, 턴 넘깁니다. 마르코만니가 망했고요. 아까 사바이 아니었나? 힘야르가 사바를 조졌나 본데요. 사바 놈들은 지금 고자가 되겠고요. 들이 망했고 We take this settlement for you, my lord. Ready for orders. 자, 마인종 망했고요. 쟤는 헤크라로 들어가고 티로스에서 요 건병대 있죠, 그죠? 건병대 보아줍니다. 정희씨 안녕. 아까 그 보내준 거 봤어요. 한 놈들은 돈 많이 벌겠대. 자, 체루스키 망했고 이병령에서도 호플리테가 나와. 일단 저건 두겠습니다. 얘들은 부도르기스로 올라가고요. 어디 갔다 왔는데요?
Ready for orders. Ready for battle. Ready for orders. 자, 천 넘깁니다. 포항에서 울진을 가요? 진짜? 진짜로? 그 아침에 그냥 포항까지 자전거 타고 왔다가 아니까 그러니까 그 버스 타고 와서 거기 자전거 타고 울진까지 갔다고? 세현씨 안녕하세요. 차를 울진에 세워두고 예비군 갔어. 고생하셨습니다. 버스로 포항까지 갔다가 차를 울진에 세워두고 버스로 포항까지 갔다가 자전거로 포항부터 울진까지 왔다 다시 또 울진에서 차 타고 집에 왔단 말이야. 정현이가 미쳤나 보다. 몇 킬로 갔어요? 그럼 한 100킬로 탔겠는데? 포항 울진이 생각보다 먼데? 거의 가까운 곳이 아니거든? 53킬로?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 자, 아무튼 수고했습니다. 해안 갔다라 그렇게 갔어요? 수고하셨어요. 지금은 춘천 가셨고. 자, 근데 힘야를 망했고. 자전길이 있구나. 아무튼 수고하셨어요. 그럼 내일 어린아이인데 쉬어요? 아니면 일해요? 자 봅시다. 지금 여기에 한 군단, 그 다음에 여기 한 군단, 그럼 얘들 한 군단 이렇게 하면 되나? 자 얘도 저쪽으로 합니다. 아 내일 쉬신다고? 되게 생산적으로 사는구나. 역시 인생을 낭비하는 건 나밖에 없어. 다들 뭔가 하잖아. 아 포항 경주 가까워요. 포항하고 경주가 가까워서 이제 그 경주에 그러니까 포항 쪽에도 그 비석이 무슨 비석이더라? 중성리 비석인가? 그게 있어요. 신라에서 세운 비석이 있어. 포항 중성리 뭐 유명한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신라 사람들이 거기 살았고 그리고 거기 그 지역으로 정복했고 이제 그랬던 거지. 아 맞아, 봉평도 있고. 다음에 경주 가보려고? 경주가 좋아요. 자전거 타기 되게 좋은 곳이에요. 드라이브 하기도 좋고요. 사실 오토바이 타고 다니기에도 되게 좋은 곳인데 거기는. 이 뭐고? 이 개똘개이 새끼들 아니야? 주둥군이 씨발 되게.
gentlemen. 아니 미친 거 아닙니까? Are you brave or? 주둔군이 뭐 저렇게 많대? 정예 검사단 있고. 이거는 로드 할까요? 아니지. 포항하고 경주가 이제 동해안에 붙어 있고, 그 대구는 이제 내륙이잖아요. 대륙은 서쪽 내륙이지. 포항하고 경주에 비하면은. 위도가 모르겠네. 대구가 남쪽일 걸? 자, 그 안 되길래 자전 안 되길래 그냥 로드했고요. 다음부터는 요 군대하고 합세해서 이제 조져버리죠. 쟤들은 신기둔으로 갑니다. 나이소스인 애들은 어쩔까? 자, 턴 넘기고. 그렇지, 대구가 남쪽이지. 대구에서 동북쪽으로 가면 이제 포항이 있죠. 어부제 안녕. 거북이 누군데? 전두환? 쟤는 게르하러 갑니다. 이 새끼들 이거 씨. 저건 됐고 요 올려주죠. 옥타비아누스의 더러운 이름을 나한테 올리지 마라. 난 옥타비아누스 같은 짭이 아니라 진짜 카이사르와 민다. 그거는 이제 나중 놈들이 만든 거지. 응. 나는 카이사르만 믿음. 난 아우구스투스라고 안 부르잖아. 나는 항상 그 옥타비아누스라고 부르잖아. 자, 아무튼 경북은 인구 그게 좀 남쪽에 사람이 많아요. 경북은 이제 크게 북쪽하고 남쪽으로 나뉘는데, 경북이 다시 이제 뭐라 그럴까, 이제 남쪽은 대구 중심이고요, 북쪽은 이제 안동 중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북쪽은 인구 밀도가 많이 낮은 편이고 남쪽은 이제 인구가 좀 있는 축이죠. 있는 편이죠. 포항하고 대구하고 요 경주 요쪽으로 인구가 좀 있었으니까. 요즘은 또 아니지. 근데 자, 아무튼 자, 이 비루눔을 다시 포위합니다. 그래, 마창진
창원하고 그 뭐죠? 마산하고 진해가 창원의 제국주에 먹힌 것처럼. 그렇지. 한국 현대사의 첫 번째 비극은 마창진 통합 아니었을까? 자. 저기는 호플리 타이가 나옵니다. 턴 넘기죠. 발란은 저기 무스카드에 터졌나보다. 생각해보니까 이번 캠페인은 마리브 때문에 없네요. 이런 쪽으로 있어야 되는가 얘가? 그 읍내를 안 지나고 그거 한거 아니에요? 읍내 쪽을 안 지나고 저 그 해안 쪽으로만 다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사바 새끼들 망했고. 그니까 그 마을 쪽은 안 지나고 도로 쪽만 지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스탈린 도망가? 이벤트에서? 자, 아무튼 이 누미디아 친구들하고 전쟁을 해야지. 이 세계도 코끼리 많아? 그 강원도에서 자전거 타고 그 마적들이 그 약탈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사람들이 다 숨은 거 아니야? 춘천 맥국에서 이제 그 약탈 때가 내려왔다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자, 마코마데스. 아무튼 경북 북부는 사람이 많이 없을 거야. 근데 그 내륙 지방 말고 해안가 지역은 그렇게 적진 않을 텐데. 내륙이 많이 적지 해안가는 그렇게 많이 적진 않을 거야. 나로는 벨가이가 먹었네. 자, 저 친구들한테는 이제 군대가 좀 합류하면은 이제 옥타비아누스한테도 본대를 좀 보여주죠. 이번 게임은 좀 이상하게 부대들이 되게 많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어요. 제가 게임을 제대로 못해서 그런 거겠지 아마. 그지? 다 제 부덕의 소치입니다. 소치로입니다. 소치. 소치 올림픽. 자, 얘들은 요거 처리하고. 자, 루이기 망했고. 이 친구들은 네, 툴리프르돔 쪽으로 하고. 피르눔에 있는 애들은
베르기움 쪽으로 할 겁니다. 오늘 끝낼 수 있을까? 오늘 끝내면 좋겠다. 오늘 끝내면은 좋을 것 같아요. 쟤는 파라이토니온으로 하고요. 네. 턴 넘깁니다. 울진 3척은 몇 킬로였어요? 스탈린은 독자하기 전에는 평판이 어땠는데? 평판이 나빴나? 악순이 아까 빈민가 있다고 아까 없애줬으면 또 까먹었네. 빈민가를 어딘가에 내가 없앴었었는데 그게 어딘지를 내가 까먹고 있었거든. 어딘가 싶었는데 악숨이네. 그게 37km. 그치, 그게 자전거는요 절대적인 거리보다 중간에 타는 중간에 이제 그 언덕이 씨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 언덕하고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게 얼마나 있냐에 따라서 그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정말. 옛날에 이제 명서 알죠? 명서라는 친구하고 그 다음에 그 내 친구 중에 다른 친구 중에 유민이라고 있어. 지금 유부는 안 되는데 아무튼 그 친구랑 자전거로 여행 가고 있었었는데 수능 끝나고. 아무튼 그때 언덕 때문에 이제 내가 그 되게 트라우마를 겪었었거든. 족 같으니까 여러분이 한 사흘 동안 계속 이제 언덕만 논다고 생각하면 왜 족 같은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니들은 한번 타보든지. 아무튼 그래서 네, 그때 그 이후로 이제 집 앞에 있는 골목 있잖아요. 골목 빠져나가는 길에 이제 그게 조그만 언덕이 있는데 그게 무서워가지고 내가 자전거를 안 탔어요 한동안. 집에서 자전거를 못 탔죠. 왜냐면 자전거를 타면은 그 언덕을 지나야 되니까 그게 무섭더라고요. 시부랄. 아무튼 그랬어. 그때의 추억이죠. 아무튼 그래서 평지나 내리막이면 뭐 그 막 몇십 킬로든 막 뭐 아니면 그 넘어서든 그렇게 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에 왜 근데 이 새끼들 헤비테어 동맹이 아니지? 이렇게 지형에 굴곡 있으면 좀 힘들어. 아주 많이 힘들어. 그거는 겪어본 사람만 알지. 나는 아무도 모른다. 자, 지금 보니까 플랫폼도 요대들이 다 합류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합류를 안 하면은 안 될 것 같아. 자, 호플리 타이가 나옵니다. 호플리 타이가 나옵니다. 자, 턴을 넘깁니다. 면세를 풀어줍니다. 턴을 넘기지 않습니다. 잠깐만, 여기는 몇 부대 갔어요? 한 부대, 두 부대, 한 부대, 두 부대, 그죠? 총 네 부대 갔죠? 그럼 얘들은, 아 이게 근데 이까지 가려 그러면 또 한 세월이잖아. 자, 그래도 북쪽으로 보냅니다. 자, 북쪽으로 보내고 얘들 한 턴 남았네. 삼지대 뉴스는 뭔데? 그게 뭔데? 트로츠키? 아니면 심상정의당? 삼지대? 심상정의당을 내가 삼지대라 부를 수 있을까? 심상정의당은 삼지대가 되면 안 되겠지, 그지? 요새 그 조성주하고 박지현이하고 그 다음에 그 누구냐 이준석이하고 그 셋이 모여가지고 작당하는데 그런 것들이 제 3지대가 되면 안 되죠. 그죠? 자. 아, 그게 제 3지대야? 이 씨발 그런 걸 제 3지대라고 하면 어떡하냐. 사비란 숫자한테 미안하지도 않니? 부끄러운 줄 알아요, 정말. 싸우길 낮추고 자오길라를 먹습니다.
토끼는 왜 이렇게 이동력이 짧아? 제비 이거 올려볼까? 상업수 이걸 올리면은 우리가 무역항을 좀 지어놨으니까 돈이 좀 들어오겠죠? 되겠죠, 그죠? 자, 여기는 호플리타이가 나오고 얘들도 요거를 해산해주고 그 폰더스 보병대가 그 친구들로 바꿔주죠. 얘들이 이제 전선으로 전진하고 쟤는 장창병 꺼주고 얘들은 라이트 새끼를 잡죠. 자기들이 3지대로 부른다고 한다고? 니는 그 뭐야 정현이는 그 김정은이가 나를 국방위원장으로 불러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나는 김정은이가 자기를 보고 이제 나를 조선 역사의 제1의 혁명 정신이라고 불러달라 그러면 그렇게 불러줄 거야? 말이 되는 소리 해야지 씨발. 나는 박정희가 만약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나를 그 뭐죠? 그 군사 혁명을 일으킨 선구자로 불러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줄 거야? 아니면은 전두환이가 꿈에 나와가지고 내가 제발 치질로 죽지 않은 죽었다고 표현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렇게 해줄 거야? 불러달란 대로 맨날 불러주니까 그렇게 버릇이 나빠지는 거 아니야? 자 플랫폼 치고 사티어 농장 아니 그냥 없앨 거야. 안새끼부터 두들겨 패고요. 자 게르만 놈들이 박멸됐습니다. 아마 이제 이 세상에 20세기에는 나치가 나오지 않겠네요. 그리고 그 영국 놈들도 없겠네. 그지? 영국 놈들도 게르만 쪽이니까 세상에 나쁜 게 두 개나 없어졌어. 게르만족을 없앴을 뿐인데 세상에 해악이 두 개는 없어졌네요. 내가 너 인종 차별적인가? 자, 여기서 올려줍니다. 여기 이동력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자 이제 옥타비아누스를 GP해야 돼요. 옥타비아누스를 GP해야죠. 이거 좀 올려줍시다. 떠넘기고요. 잡았다. 그렇지. 시청자 중에 누가 나한테 박테리아 있지? 박테리아. 박테리아로 좀 플레이해달라. 박테리아에서 이제 궁기병 있죠? 박테리아의 궁기병 있거든? 그걸로만 좀 게임을 플레이해보는 게 어떠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사실 내가 이번에 폰도수를 안하고 이제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까먹었어. 그래서 그 다음번에는 이 다음번에는 아마 만약에 방송을 한다 그러면 그 박테리아로 해볼까 합니다. 박테리아로 궁기병이나 졸라 한번 돌려보려고요. 근데 찾아보니까 걔도 그거 있던데? 그 뭐야 그 뭐라 그러냐 파르티안샷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갖고 있던데. 왜 그런 거 갖고 있으면 기본 하잖아. 보병이 좋은데 근데 궁기병이 해달래. 그래서 궁기병이 해주려고. 내가 이미 플레이했던 팩션이면 내가 안 하겠지만은 근데 플레이 안 했던 팩션이니까 뭐 시청자가 그렇게 달라고 그런다 해줄 수 있지. 그렇잖아. 그니까 그 친구도 괜찮대. 그니까 나는 당연히 이제 그 뭐지
그 뭐라 그러냐. 그 파르티앙 샷 같은 게 있을까 좀 의문스러웠는데 있더라고요. 파르티앙 샷 있으면 공기병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 공기병에 필요한 요소가 세 가지가 있어요. 기동사격, 그다음 파르티앙 샷, 그다음에 이제 활을 쏠 것. 네. 활을 쏠 수 있으면 이제 공기병 역할을 할 수 있죠. 그 두 개, 네, 그게 중요한데 가끔 이제 공기병 중에 보면 파르티앙 샷이나 기동사격이 안 되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궁기병이라 그러지 말고요, 병신이라 그래야 돼요. 그건 말탄 궁병이죠. 그냥 궁기병이 아니에요. 가끔 보면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가끔 예를 들면 이제 그 아틸라에 나오는 그 아틸라의 페르시아의 그 궁기병들이 그렇던가. 아무튼 그 병신들이었는데 그거. 그런 거는 궁기병으로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취급할 때 좀 조심을 해줘야 되죠. 왜냐면 이제 궁기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쓰면은 이제 낭패를 볼 테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궁기병 역할을 하는 친구들에 대해서도 그런 거를 궁기병이라 그러면 좀 미안하잖아요, 그지? 얘들은 뭐 소모가 이렇게 많이 돼? 병신들이 이 길로 왔구나. 이 길로 오니까 소모가 되지, 병신들아. 아, 왜 이렇게 내가 오늘 요걸 자꾸 하게 되지? 자, 아무튼 자자자. 코리아에 있는 친구들은 쟤들 일단 한턴 둬요. 한턴 둡시다. 왜 이렇게 오늘 자꾸 욕을 하게 될까? 자, 턴 넘깁시다. 그지, 그 드라군들 엠파이어 토탈의 드라군들.